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샛골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남 나주 샛골에서 전승되는 길쌈을 뜻하는데요. 지금은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돼 소수의 기능 보유자만이 전통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김남순 시민기자입니다. 전남 나주 다시면의 샛골라이 전승 자료관입니다. 이곳 나주는 예로부터 길쌈이 유명한 곳입니다. 남도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여행하는 남도 마식길에서 온 여행객들이 이곳의 샛골라이를 찾았습니다. 청나라 때 알아줄 만큼 비단 못지않게 아주 가늘게 짠 것이 나주의 여기 샛골라이 특성입니다. 무명 짜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최석보 씨는 작고 하신 노진남 보유자의 남편으로 무명 짜기를 제외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던 분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28호인 나주 샛골라이의 무명은 나주 세목 또는 샛목이라고 합니다. 나주 세목이라고 하면 영산강 하류 일대에서 나는 고운 무명을 가리킵니다. 무명을 짜기 위해서는 가을에 수확한 목화 송곳에 있는 씨를 빼면 부드러운 솜만 남습니다. 엉켜있는 솜에 활과 줄을 숨겨 부풀어져 부드럽게 솜을 만들어줍니다. 솜 위에 막대를 올리고 비벼 명꼬치를 만들어 실을 만듭니다. 물레로 실 잡기를 하고 배짜는 과정을 직접 손으로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희방 이후 질기고 편리한 화학섬유의 등장으로 무명옷을 찾는 이가 거의 없어 재래식 방법에 의한 무명길쌈은 자취를 감추고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손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 땀나요. 끊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샛골라이의 기능 보유자였던 노진남 선생은 2017년 세상을 떠나고 이수자인 김홍남 씨와 옹경희 씨가 전수받아 무명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자는 아예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이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힘들다네요. 샛골라이의 무명 짜는 일은 앞으로도 이수자들에 의해 전통의 맥을 묵묵히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CNB 시민기자 김남순입니다.